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조금 전 보셨죠? 2월 7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글로벌 라이브 개편이 있고요. 진행자도 바뀌고 출연자도 바뀌고, 그러나 이분은 계속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계속 나오시죠? 글로벌 라이브에? 그게 말입니다. 나오셔야죠. 네, 그게 네. 그게 말입니다. 하여간 그 아침과 밤을 좀 조합을 이뤄야 되는데 네. 아직 고민입니다. 아, 그러게 진짜 네. 장우석 부사장님 같은 분이 한 우리나라 한 3명 정도만 더 있었으면 3명까지도 아니고 한 명만 더 있었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환율이 1200원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한 환율은 왜 거기서 한 1100원 정도 아니 밖에 나가서 투자 잘해서 달러를 벌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구글로 먹고 애플로 먹고 유가 그렇죠. 투자해서 먹고 네. 오면 그게 달러 벌어 들어오는 거죠. 요즘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래요. 1200원 좀 심했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은 좀 심해 뭐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어쩌겠습니까? 네, 시장이 그렇다는 것. 그런데 일단은 이제 밤에 한다고 네. 이미 공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밤에 하는 걸로 하고 아침을 좀 하든지 줄이든지 뭐 고민해 그러게요.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늘 같이 해 보죠. 예, 예. 오늘 뭐 다음 주에 진행자가 바뀌는데 어차피 비프로님 또 잠깐 하신 거고 이제 네. 오늘 보면 또 언제 봅니까 이 프로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저는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네.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나를 네. 저를 패널이나 게스트로 부르시지.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건 네. 어렵다고.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같이 했어요. 제가 이 프로님하고 방송을 해서 네. 금요일 날 제가 나오는데 금요일 나오는 이유는. 네, 가장 또 다 싫어하는 요일이기도 하고 네.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기꺼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네. 보실 건데 일단은 메타 플랫폼즈 급락했던 이유 같이 볼 거고요. 아마존 실적 핵심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또 저는 이제 러시아 얘기를 안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해지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네. 같이 보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업앤다운 심할 때 필요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증권사 현황을 보게 되면 매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특히 매도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식을 파는 거죠. 올라오니까 이제 두렵다가 파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분도 예. 있고 손절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파시면 그 돈으로 뭘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죠. 어차피 만약에 종목을 갈아탄다 그러면 팔 필요가 있겠지.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예. 그냥 판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주의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비 없는 실적 시즌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자비가 없죠.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예. 통계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건데요. 이건데 참 이거 하기 전에 그 오늘 약간의 선물이 약간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나스닥 네. 선물이 1% 안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께 나왔던 ADP 민간 고용지표가 충격에 30만 건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신규 일자리가 하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 역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 2년 만에 해서 지금 최대폭 감소 예상은 40만 건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일자리 숫자가? 예, 일자리 숫자가. 원래 15만 건 증가했는데 40만 건 감소로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는. 왜 그러죠? 미국은 고용난.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집에 가신 거죠. 다시? 예, 멈추고 있고 모든 게 멈추고 있는 상황이 보이다 보니까 예. 충격의 고용보고서가 좀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조금씩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PS가 매출을 볼 건데요. 4분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EPS가 비트하고 매출이 비트하면 예. 즉 EPS가 예상치 상회하고 매출 상회하면 주가는 0.12%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좋았으니까. 예. 그다음에 EPS가 비트하고 매출이 반대로 미스하면 그러니까 EPS 예상치 상회하고 매출이 하회하게 되면
마이너스 1.7%가 주가가 빠졌죠. 똑같이 다시 한번 EPS가 미스하고 매출이 반대로 비트하면요 2.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EPS 매출 꼭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 3.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리는 거냐면 실제 과거를 보게 되면 EPS가 비트하거나 미스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미스하거나 비트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빠질 때가 같이 있는데 이번엔 여지없이 그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하면 뭐 하나라도 예, 뭐 하나만 부족하면 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뭔가 완벽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4분기 실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에 주가 빠졌다가 그 발표가 나자마자 급반한다든지 이렇게 출렁임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가 떨어짐에 따라서 주식을 팔고 사가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비트할 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미스할 때 3.6%가 빠졌기 때문에 실적은요 무조건 비트한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자비 없는 시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1378억 달러 예상치였는데 1,474억이 나왔으니까 아까 못 나왔죠. 그런데 밑에 나오고 있는 EPS가 3.77 예상했는데 무려 28달러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나왔냐면 리비안에 대한 그 지분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EPS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다음 페이지 나오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프라임 가입자가 전체 2억 명인데 이 프라임 연회비를 119에서 139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0달러. 와우. 근데 한국은 이해를 못하죠. 지금 프라임 가입자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는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2프로님은 만약에 119면 한 15만 원 한다고 생각하고 139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7, 8만 원 정도? 17만 원쯤 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내시겠냐? 올라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17%가 올라간 건데 한 20%가량 비용이 올라가면 회비를 내시고 계속 이용하실 거냐? 여쭤보는 거죠. 근데 14만 원에서도 냈다면 17만 원 이거는 코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년에 14만 원인데 낸다는 건 이거는 아 2억 낸 거니까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낼 거면 14만 원도 안 냈을 건데 좀 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2005년에 79달러였거든요. 예. 2005년 79달러, 2014년 99달러. 그다음에 2018년 119달러, 지금 139달러니까 계속 올리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건 계속 그럼 한번 꼽혀갖고 79에서 99가도 내고 119가도 내고 130까지 올라가도 내는 겁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끊지 않고요? 물론 그 총액이 늘어날 걸로 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단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이 생기냐. 아마존이? 그렇지, 아니 아마존 아, 소비자가? 때, 예, 소비자가? 근데 예. 아시겠지만 사진을 저장한다든지 프라임 영상을 본다든지 상당히 좀 좋은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료 배송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 땅덩이 큰 미국에서는 솔직히 아마존이 없으면 물건은 구매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과연 10만 원 안쪽이냐 뭐 20만 원 가까이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탄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해서 보게 되면 현재 연간 그 회비가 252억 달러 회비가 거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252억 달러면 약 한 30조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회비만 예.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 비용이 올라가면서 42억 달러 추가가 되면서 약 5조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매출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5조 원이 장난이 아니죠. 네. 이 정도 그냥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만약에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 유저의 모습들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못 올리겠죠.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순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모습인데요. 미국이 약 대략 1억 5천만 명 있으니까 전체 가입자의 70%가 미국 쪽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완만하게 그리고 또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 회원 가입자가 과거 12개월 동안에 무려 2,500달러 가까운 상품을 구매합니다. 또 연간 300만 원. 예. 예. 회비 내고 물건도 많이 구입하고 비회원들은 544달러 얼마 안 되죠. 회비 안 내고 많이 얼마 구매하지 않고 예. 무료 배송 받으려면 회비를 내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이 넌 프라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잠깐 무료 처음에 가입하면 며칠 동안만 무료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딱 땡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돈을 내고 1년 동안 쓰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돈도 내고 회비도 내고 물건도 많이 구매하고 이 정도
좋은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송비는 아마존이 부담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비를 내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 본전 뽑으려고 더 그렇죠. 많이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여기에 2,500달러를 매수하는 그 구매하는 분들의 내용을 뭐냐면 이 프라임 회원들을 위한 그 쇼핑을 또 만들어 주잖아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공간을 그 시간을 주고 하다 보니까 물론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마존 없는 미국에서 삶은 거의 피폐합니다. 어렵죠. 물건도 구입.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추운 날 뭐 사러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라는 걸 예. 이번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매출을 올리거나 뭔가 조금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주가 많이 급반등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금의 아마존은 정체 성장이 멎어 있다고 많은 분들 생각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지금 절반이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미 아마존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멎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뭐 비용 올려갖고 매출을 더 올려야 되는데 물론 약간 가혹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파워가 있는 것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또 특징이니까 그거에 따른 뭐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과 EPS가 이 비트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다음에 전망치까지 올라간다면 더 없이 좋은데 지금 아마존이나 부분들은 이 쇼핑에 대해서는 약간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대략적으로 전 그 연매출을 치게 되면 매출이 한 10%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5조 원의 추가 수익 얻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회비 네. 올리면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저는 그래서 만약 한국에 들어오면 진짜 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지. 음악도 듣고 프라임 영상도 보면서 진짜 그렇게 꿀인가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음악은 멜론을 들으시면 되고 프라임 영상은 혹시 자막 있습니까? 다 있죠. 아 한국 자막도 있어요? 아니, 한국 자막 없죠. 한국 자막이 없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랍어 자막 해주겠지만 해주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예. 그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 외에 추가 혜택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좀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겁니까? 아, 들어올 겁니다. 11번가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11번가가 아마존과 제외하고 아, 뭐죠? 뭐. 아, 제휴해서 아, 한국 소식은 잘 모르시죠? 아, 잘 모르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11번가가 아마존과 제휴를 해서 아, 해서 이제 아마존 물건을 미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마존 물건이 대부분 사실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미국까지 갔다가 한국으로 올 필요 없이 어딘가에서 한국으로 오기만 하면 되죠. 그걸 이제 점점점 가짓수를 늘리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아마존 주식에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과연 제조업체들 혹은 쇼핑몰들이 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은 예. 또 일장일단이 있네요. 근데 전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좋죠. 좋죠. 네. 어쨌거나 뭐 물건을 또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싸게 구매하고 남는 돈으로는 다른 소비하면 되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쇼핑몰 회사들 혹은 예. 뭐 내수에 치중하는 제조회사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아마존이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 올리는 게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기존에 4,100에 4,200까지 100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네. 온라인 예. 쇼핑, 클라우드, 광고 부분의 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도 오늘 밤 안에 아니면 월요일 날 중에 안에 이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보실 사이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켓비트닷컴에 가셔갖고요. 예.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쭉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변화분. 네. 변화분을 보시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IBD를 얼마나 올리는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광고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광고는 아시겠지만 아마존 내에 거의 뭐 수십만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 사이에서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 광고를 또 내야 되다 보니까 광고 부분까지 성장한다는 것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 같이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메타 플랫폼즈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에 제가 이제 메타 플랫폼즈를 갖고 그때 페이스북이었죠. 그때 한번 매도 한번 해보자. 제 입에서 빅테크를 매도해보자는 얘기는 처음 나왔던 얘기였고요. 제가 그날 그 얘기하고 3박 4일을 욕을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하셨는데, 솔직히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페이스북 광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한 얼마 쓸지 네. 예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이, 지역, 그 다음에 관심사를 해갖고 타겟 광고를 때리는 거죠. 며칠 동안 할지. 그러면 여기서 쫙 나와줍니다.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이폰 하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물어보는데 네. 개인정보를 가져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안 한다고 할까? 저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플랫폼죠. 페이스북은 개인정보가 없으면 타겟 광고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 나와주고 있는 그 광고에 대한 아마 효과가 미미할 거예요. 제가 책을 해봤더니 진짜 광고 효과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최근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예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 너무나 뻔한 뇌파토리인데, 이거에 대한 그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실적에 반응이 안 됐나 싶었는데 역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였다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반응이다 보니까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 솔직한 얘기로 안드로이드는 북미에서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아이폰에 대한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의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타겟 광고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훼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할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고 네. 매출은 감소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 아주 뭐 인상적인 말씀이셨고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네. 건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9-to-5로 주 5일만 하고 그냥 놉니까? 요즘 왜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아니 그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의 주력 사업이 광고죠. 매출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죠. 거의 다 거기 나오죠. 그 광고의 거의 전부가 말씀하신 그 개인 정보를 갖고 가서 타겟팅 해주는 광고인데. 그렇죠. 그 광고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애널리스트가 페이스북 분석하는 전부일 텐데 그거를 실적을 놓쳐서 어닝 쇼크가 나온다는 건. 그게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뭐 한 거예요? 오늘도 아마존도 예를 들면 아마존이 이번에 순이익이 많이 나온 게 그 투자 리비안 리비안 때문에 나온 거죠. 아마존이 리비안 투자했다는 건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왜 그거를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시장 예상치는 그렇게 나오고 무슨 그 이상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생도 할 줄 아는 걸 애널리스트들은 안 합니까? 약간의 그 애널리스트 아이비들의 애널리스트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예. 되게 겸손하게 발표하는 게 보통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메타 플랫폼즈는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왜 메타 플랫폼즈가 실적이 급감하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스냅이 그 실적 발표가 나서 어닝콜 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폰 때문에 뭐 안 되겠네라고 발표했거든요. 예. 끝났다 이제.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걸 힌트 얻어갖고 메타 플랫폼까지 안 되겠다고 얘기한 건데 일각에서는 마크 주커버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닝콜 때 괜찮아 우리는 저희 애플하고 뭔가 협의가 되고 있고 네.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내가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애플이 좀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긋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뭐였냐면 아이비들의 의견은 이게 안 돼도 메타버스로 빠르게 전향되면서 뭔가 성장성이 더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건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작년에 얘기했지만 그 프란시스 하우겐이 얘기했던 내부 고발을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빠르게 이름 바꾼 것뿐이지 네. 물론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겠죠. 모든 기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메타버스를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일단 빨리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게 컸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 거고 하지만 아이비들은 올해 메타버스의 관점이 커지고 있고 애플에 대한 좋은 협의권을 가지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은 말이죠. 아마존 네. 리비아는 예측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프라임 회원비에 대한 인상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건 약간의 뭐 그거는 당연히 예, 약간 예측이 안 됐겠죠. 예, 약간 당연히. 협소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생각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네. 많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시적을 워낙 낮게 깔고 들어가요.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낮게 깔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즐기고 일부러 많이 주가 오르는 걸 즐긴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뭔가 한 번에 서프라이즈 하려고 약간 쇼를 하는 것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 되죠. 애널리스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짜증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브로커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니 스냅이 장중에 20몇 퍼센트가 빠졌다가 장 네. 끝나고 50%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엇나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스냅이 실적이 주가가 50%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네. 이미 아마 몇 번이라도 전망치를 올린다는 기사가 나왔어야 됩니다. IB대 캐치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특권이 완전 확 잘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첫 이익이 급증했으니까 이익 플러스 흑자 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짜증이 나는데 뭐 미국의 룰이니까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약간의 좀 이 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바로 동의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스북 주가를 볼 건데요. 이제 과거 페이스북이니까 작년 이맘때 퍼가 30배였어요. 지금 17배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7배 17배 30배 때도 막 샀죠. 그때 매수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17배입니다. 17배면 지금 시장보다 못한 거거든요. 퍼가.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EPS만 원래 3.88 작년이었는데 네. 3.67까지 빠지는 EPS는 약간 감소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페이스북이 17배의 퍼를 보여준다는 거는 거의 뭐 금융회사 정도거든요. 사시겠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을 담보로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은 성장을 못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폭이 떨어져도.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이 페이스 메타 플랫폼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뭔가 그 성장을 잃은 성장주? 네, 그런 좀 느낌을 가는 게 어떨까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중요한 핸드폰 두 가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둘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걱정할 필요 없고 iOS에서 뭔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오면 여전히 광고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예. 성장은 정점에 찍은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2년 전 주가로 되돌아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빠진 게 메타 플랫폼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하루에 2,88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약 네. 250조가 날아갔죠. 해서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2020년 9월에 애플이 빠지고 했던 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참고적으로 여기 중간에 있는 거 2021년 11월에 테슬라가 1,400억 달러가 날아가는 시가총액 날아가는 예. 거 하루에 그래 10% 예. 이상이 급락했거든요. 혹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통 주가 하락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악재를 금방 잊어버리고 늘 좋았던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그때 왜 빠졌냐면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 주식을 그때, 10% 매도하겠다 그때 주가 예.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무려 2020년 9월에 한번 2020년 3월에 한번 또 9월에 한번 계속 빠졌어요. 애플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빠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많이 빠졌다고 보시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겪고 올라온 거구나 보시면서 사실 주식자가 쉬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라는 네. 분을 기억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미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 얘기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가 아니고 페이스북은 월간 활성 사용자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하향 추세가 이미 아침에 말씀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 벌써 고점을 찍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2010년에 18.6억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2.3억 명, 그다음에 23억 명인데 쭉 보시는 것처럼 이 증가율이 17, 15, 8, 9, 8, 그다음에 잠깐 12, 그다음 4%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 이때는 저희 빼야 돼, 이때는. 2020년에는 빼야 됩니다. 왜냐 이때는 코로나? 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예. 올라온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이 뺀다고 그러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증가세가. 거의 지금 멎어 있죠. 예.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10대들의 페이스북을 외면하는 거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젊은 분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 미국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네. 왜 그러죠? 우리 저기 이프로님 페이스북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페이스북에 있는데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지 그걸 자꾸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죠.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네. 무방한 얘기 있잖아요. 무방한 칭찬하고 막 자랑하고 이런 거는 올리겠는데 뭔가 조금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도 빅테크들이 많이 있고 할 텐데 그 커뮤니티 서비스 있죠. 크게 보면 네. 싸이월드도 그렇고 뭐 뭐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세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랑 안 섞이고 싶어해요. 아 왜 그럴까요 그게? 그거는 본능이에요. 아 본능. 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서비스는 수명이 20년, 30년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도 20, 30년 후면 구려집니다. 아, 올드해지는군요. 그 신세대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뜬다는 뭐 틱톡? 그것도 20년 후에는 우리 엄마가 틱톡해.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주기상 맞네요. 페이스북이 뭐, 좀 감소하는 게 그렇죠, 주기상. 그렇죠. 예. 안정적이라도 20년은 못 가는데 수많은 도전자들도 있고. 그렇죠. 경쟁도 치열해지고 상황에서. 그리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너 쇼핑 아직도 아마존에서 하니라고 하면 당연히 쇼핑을 아마존에서 하죠. 그러나 너 아직도 페이스북에다 일기 쓰니 그러면 구려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겨움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페이스북이 원래 현실의 어떤 얘기를 쓰는 SNS 아닙니까? 네. 내가 오늘 뭐 했다, 어디 갔다, 뭘 먹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건 또 현실에서 약간 도피하고 싶은 분들의 또 하나의 탈출구 아닙니까? 네. 이게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 네. 왜 메타버스로 도망가는 느낌 받았냐면 메타버스로 도망가는 건 너무나 지금 추세니까, 트렌드니까. 네. 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한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페이스북과 메타버스는 도대체 이어지지 않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림이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더 이상 하지 말고 페이스북은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자체에서 발표한 내부 문건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IR 자료입니다. 이거는 일간 활성 사용자 모습인데요. 이미 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퍼시픽 유럽 북미 쪽에 빼고 나머지 기타 그 세계 글로벌 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6억 2,200만에서 6억 1,900만으로 줄었습니다. 드디어 줄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밑에 보시면 북미 쪽은 뭐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에 글로벌 쪽은 처음 준 거거든요. 해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더 확연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피크를 찍은 하나 증거로 보여주는 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26% 빠진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건데 그나마 천당과 지옥 오간 종목 하나 있는데 스냅이 진짜 천당과 지옥 온 것 같죠. 장중에는 지옥 같고요. 24%가 빠지면서 장 끝나고 시작 발표하자마자 바로 5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입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말입니다. 이날 주식을 파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진짜 이거는 진짜 미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장중에 손절한 거죠.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바로 50%로 감아 올리는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실적이 나쁠 걸로 예상했다가 예, 했는데 분기 첫 흑자를 보였거든요. 분기 첫 흑자 그 이벤트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나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왜 어떤 근거로 예상하는 거예요? 똑같이 스냅 저기 아이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iOS 기반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예. 지금 iOS에 기반해서 어려워진 기업들이 뭐 스냅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기업들 또 핀트레스 같은 기업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쨌거나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핀트레스 똑같이 실적 발표 잘 나왔고요. 스냅과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빠진 거에 두 배 이상으로 다. 근데 왜 페이스북만 이상해졌죠? 그럼 같은 환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냅과 핀트레스 막 발전한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미 플랫 예. 저기 페이스북은 정점에 이르러고 뭔가 좀 무리근 상태에서 네. 지금 피크를 찍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격이 더 큰 걸로 예. 보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심화에 따른 매수 종목 세 가지를 월가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뭐 전쟁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아무리 봐도 이 기사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왜 싸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종목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니까요. 첫 번째 종목 록히드 마틴이 뽑혔는데 록히드 마틴은 다 아시겠죠. 군수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허가 17밖에 안 되니까 주가 상당히 싸 보이고 해서 추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라고 하는 농산품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에서의 밀이 3분의 1이 거기서 나온대요. 네. 밀이. 근데 옥수수 또 5분의 1이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밀과 옥수수가 거기서 나오는데 네. 전쟁이 붙어버리면 네. 그런 수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14년대 크림반도를 또 가져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기업의 주가 올랐다. 그만큼 그 일부 밀과 옥수수가 재배가 안 되면서 저 회사는 밀과 옥수수를 많이 갖고 있는 예, 회사인가 갖고 있는, 그렇죠. 예. 그 농산물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도 보시면 주가도 안 빠집니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물론 퍼가 또 15배니까 지금의 고퍼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XLE라고 하는 에너지 업종 ETF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러분 몇 번째 산유국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산국인지 아십니까? 유가?
세 번째 국가거든요. 워낙 또 기름을 많이 퍼내는 국가다 보니까 아마도 전쟁 때문에 일부 생산이 안 되면서 기름값이 올라갈 걸 보이고 있다. 지금도 92달러 해서 가고 있는데 이종 되니까 100달러가 거의 현실화되고 있고 제프리가 얘기했던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150달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오미크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확진자는 정점을 찍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얘기입니다. 근데 사망자까지 정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사망자의 모습인데 파란색이 아시아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EU입니다. 그다음에 하얀색이 미국이고 월드가 붉은색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치명률이 치사율이 지금 0.3% 정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하고 정점이 네. 2%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도 사망자 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빠르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거의 뭐 오미크론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감기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서 오늘 한국이 2만 7천 명을 찍었는데 예. 한국도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뭐 또 무증상이 많더라고요. 무증상. 치료제가 이제 특히 경구 치료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뭐 걸리면 먹으면 되고. 예, 먹으면 되고. 지금도 집에서 네. 일주일 먹고 있으면 또 낫는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미 현지의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렵게 구한 건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그 나스닥 100 역반향 3배짜리 네. SQQQ 나스닥 100 정반향 3배짜리 네. TQQQ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주마다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 한 달 동안 4주 연속 SQQQ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반향 쪽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반향 들어가면 아주 뭐 역한 상황이죠. 지난주에 너무 어떡하나. 예. 그래서 일단 많이 들어가는 모습 보였고 오히려 정반을 3배짜리 팔고 나가는 모습 보여갖고 개인들이 거꾸로 나가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비 없는 실적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이 워낙 급등하고 있고 출렁임이 심한 상황.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정인지 역반응인지를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전략이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고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시장 빠지는 거 빠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가서 반대로 가서 어려움을 겪지 말자. 물론 이제 한국은 그렇게 안 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거 미국은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한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딱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아까 낮에 받은 질문인데 그러면 장우성 너는 스냅 같은 주식이 물려갖고 막 폭망하는 얘기냐 막 사고 팔고 해서 좋은 주식 가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개인들이 가장 좋은 헤지 전략은 뭐냐면 충분하게 분산된 종목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내가 애플도 있고 스냅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구글도 있고 한쪽에 또 메타플랜 쪽이 있어갖고 하나 올라 하나 빠질 수 있는 거죠. 또 금융도 있고 에너지가 있어갖고 고르게 갖고 가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고 그게 힘드시면 지수 ETF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선물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실시간 선물 흐름을 볼 건데요. S&P 지금 급격하게 빠졌네요. 지금 있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실적이 뭐죠? 고용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나왔네요. 예. 실업률은 3.9% 예상했는데 4%가 나왔으니까 좀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는 46만 7천까지 나와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런 게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확인시켜드립니다. S&P 500 0.54% 하락이고요. 다우가 0.75% 하락입니다. 네. 나스닥이 0.18%가 빠지면서 나스닥이 덜 빠지는데 아마존 효과 때문에 덜 빠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운도 없습니다. 아마존 이럴 때 또 잘 나오는 바람에 실적이 빛을 못 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은 또 중간에 반등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잠깐. 회복되는 신호를 보고 주가는 급전 직하한다는 건 세상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고 심리가
딱 그 표현이 맞는 거죠. 네.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에 금만에 그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금리 이상 어떻게 하지? 또 네. 유가 올라오니까 금리 하겠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뭔가 얼어있는 심리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심리 속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방법이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지금 보시면 이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마존 예. 지금 뭐 아마존 하나만 올라갑니다. 11.03% 나머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뭐 얘기할 게 없고요. 에너지만 또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너지는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까지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오늘은 뭐 빅테크부터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안타깝네요. 오늘 좀 아까 분명히 제가 나올 때는요. 나스닥 선물이 1% 상승이었거든요. 1%? 예. 근데 딱 오니까 마이너스 0.21%가 빠지고 있네요.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주가에는 물론 당연히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적도 반영이 되지만 그냥 유동성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그렇죠. 있다. 유동성이 최고죠. 근데 유동성도 지금 이제 점점 뭐 부양책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다 빠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좋아진다는 신호에 주가는 내리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밥에다 물 만 것처럼 밥 마셔야 되는데 물 맛을 우리 계속 즐기고 있는. 그럼 딱 맞는 표현이지. 맞는 표현입니다. 네. 네. 밥에 물을 너무 많이 마르니까 이게 뭐 밥 맛이 좋아지건 어쨌든 간에 그냥. 아 진짜 저는 물 맛에 사는 거죠. 예. 저는 숭늉은 먹어도 물 마른 밥은 못 먹겠더라고요. 물 마른 밥은 그건 뭐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물 말아야 잘 넘어갑니다. 안 맛도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데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물 말아서 먹는. 그러니까 아, 숭늉 취향이 다르군요. 예. 아 그렇군요. 각자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예. 네. 또 참 내일은 또 그 저희가 또 주말 라이브를 할 거니까. 네. 아 그래요? 예. 지난주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와서 했는데 네. 내일은 못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집에서 줌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한 주간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미국 주식 미치다에 오셔갖고요. 미국 주식 미치다. 예.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에서 9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요즘 아침잠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해서. 일어나서 기분 괜찮으면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장우석 부사장님 아침 라이브 9시에 미국 지수에 미치다 3프로TV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이동을 좀 집에서 하셔야 돼서 극대화시키려고 좀 줄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조금만 더 정점을 좀 피크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우석 부사장님 주말 잘 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 쉬러 돌아가겠습니다. 예, 만 명 넘는 분이 글로벌 라이브 함께해 주셨는데 주말이니까요. 장 조금만 보시고 일찍 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새털처럼 많은 날을 여러분과 저는 장을 보면서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일찍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월요일 되면 백브리핑도 보시고 퇴근길 라이브도 들으시고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력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